안녕. 잘 보이나? 안녕, 안녕. 오늘도 갑자기 켰어요, 제가. 잘했나? 아! 오늘 뭐하고 있었냐고요? 책 읽고 있었어요, 책. 잘했죠? 당신이 잘생긴 거 알죠? 아니요? 제가 옛날부터 진짜 잘 보던 책이 있거든요. 제가 최애 책 있어요. 최애 책. 아마 옛날에 말했나? 네, 최애 책이 있는데 그거를 한 며칠 전까지가 아니고 며칠 전부터 한두 번, 세번 조금 더 정주행 해봤어요. 그래서 방금까지도 딱 읽고 좀 전에 한 57분에 다 읽었거든요. 다 읽고 나서 작업하기 전에 브이앱 좀 하다가 작업해야겠다 해서 브이앱도 켰어요. 햇. 숙제해요. 파이팅. 같이 할까? 숙제 같이 할까요? 같이 할까? 오늘 도토리 같다고요? 도토리가 스타요? 잘 지내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살짝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알죠? 잠을 못 자면은 오히려 잠 자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맨날.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저책 읽으니까 잠을 잘라 안 하고 그냥 앉아 안 졸리면 이러고 계속 책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동안 계속. 그래서 어제도 한 5시에 잤나? 꼬집힌데요? 여러분 멍들었어요. 봐봐요. 양동식 때문이야. 다 모든 게 양동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요. 5시에 어제 5시죠. 지금 일어났으면 안 되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절대 먼저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 애들. 정말. 여러분,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이번 주가 막팬이래요. 그래서 저 정말 슬퍼요. 진심으로. 그럼 저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전제 애들 너무 이쁘거든요.
그 뭐지? 그 아. 어제 오늘도 제가 무플리 추천한 곡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짱 좋아하는 My Now 컴백을 하셔서 예이! 또 신나서 엄청 들었죠. 그러다가 거기 몇 번 트랙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Losing You라고 있어요. 이 곡이 제 최애 곡이에요, 이번 앨범. 근데 여러분이 제가 그 추천하는 곡을 다 들어보시면 다 비슷한 느낌일걸요? 아마? 그래서 예, 여기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맞아. 저 취했 그것도 들어봤어요. 그것도 좋아요. 맞아. 다 아니 이번 앨범 진짜 다 좋아요. 노래. 탕탕탕 탕 탕탕. 진짜 다 좋아요, 이번 앨범도. 역시. 역시. 그런데 맞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서 그게 제 단점이자 장점이죠. 장점인가? 밥이요? 밥을 먹진 않았는데 좀 전에 그거 먹었어요. 빠더. 아니 어제 그 승보 형이 이제 공카에 올렸잖아요, 그 공편을.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치킨 시켜 먹는다 했잖아요. 그때 막 시끄럽게 한 사람이 사실 저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더가. 근데 이제 지훈이랑 저랑 승보 형이랑 이제 매니저 형이랑 이렇게 넷이서 있었는데 넷이서 이제 치킨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진짜 저희 애들도 알 정도로 제가 밥을 안 먹거든요. 지훈이가 밥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지훈이가 막, 형 내 밥도 다 줄 테니까 형 제발 밥 좀 먹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훈이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밥은 제가 진짜 너무 안 먹으니까 막 저보고 막 당뇨병 온다는 거예요. 혈관 막힌다고, 너 쓰러진다고. 그래서 아니 치킨 먹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막 이랬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맞는 거예요. 제가 또 막 맨날 제가 군것질 같은 걸 맨날 하거든요. 막 어제도 아침에 저희가 새벽 샵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샵인 했을 때 그때 햄버거를 시켜 먹었는데, 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햄버거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무진님 머리하자 이래가지고 아 네 선생님 하고 밥을 먹다가 냅두고 나갔어요, 머리를 받으러. 근데 제가 진짜 제일 마지막에 먹었어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머리 감고 메이크업 받고 이제 막 하느라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었는데, 애들은 다 먹고 이제 제 마지막이라서 애들 다 막 이렇게 애들 먹은 거 있고 저도 먹고 이제 거기 살짝 냅두고 머리를 받으러 나갔는데, 매니저 형이 다 먹은 줄 알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형 나 다 안 먹었는데 이랬는데, 어 미안해 이래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막 다 먹긴 했어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직 하여튼
아침 새벽에 그거 먹고 또 어제 스케줄 막 있어서 스케줄 쭉 하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랑 그런 거 있어서 커피랑 쿠키 같은 거 있어서 쿠키 조금 쪼아 먹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 치킨 먹기 전까지. 그랬더니 애들 막밥 먹고 이러는데 전안 먹어서 아니 너는 무슨 밥을 안 먹냐고 맨날 주워 먹기만 하고 그래서 아니 배가 안 고파요 이러고 근데 그죠? 배가 안 고픈 거 어떡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 매니저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TMI요? TMI? 제가 오늘 이제 빠더 그거 사서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택시 아저씨한테 칭찬 들었어요. 도착하실 때 맞춰서 제가 딱 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 이렇게 나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골목길인데 막 이렇게 안 나와 계시면은 계속 밀려서 막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이 제가 감사하죠. 아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치만 여러분 근데 또그 그런 건또 있어요. 바다가 칼로리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 대신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그것도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게 얼마야 칼로리가 안 돼요. 그치만 밥을 먹으면 빠들을 못 먹어. 빠들 먹으면 밥을 못 먹어. 그러면은 빠들 먹고 밥을 안 먹는 게 낫죠. 아닌가? 제가 열심히 고민 끝에 한 선택이었어요, 사실. 아, 빠들 포기하자고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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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먹어. 미안. 내 생각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집 오늘도 그럼 들어가서 밥을 먹을게요. 근데 어차피 내일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근데 또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아, 조금 고픈데. 밥 먹을 때마다 인증하라고요? 그래, 맞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어제 또 치킨을 먹고 잤잖아요. 야식을 먹으면은 제가 또 죄책감이 느껴져서 안 먹게 돼요. 그런 건 뭔지 아시지, 다들? 무진이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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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진짜 행복해요. 진짜 제 소확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키고 이러는 거예요. 좀 행복해져 볼까? 이러면서 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너무 좋아. 저 매치해달라고요? 여러분, 제가 밥을 안 먹는데 점유치 진짜 못해.
뭔데? 어? 뭐하냐? V앱 하고 있는데. V앱 하고 있어 지금? 응. 라이브? 응. 아 진짜? 응. 어떻게 왔어요? 뭐 어떻게 와? 왔지. 안녕. 아 라디오 끝나고. 여러분 진짜 갑자기 왔어요. 좀 밑에 있을게. 파이팅. 응. 킹맨 안녕. 작업실? 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너무 너무 갑자기였어요. 그래서 제 직원분들인 줄 알았는데 승부형이. 승부형 기억. 무진이가 안 먹으니까 나도 굶어야지. 잘 챙겨 드세요. 저는 열심히 이제 살 빼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죠. 점액추 해달라고요? 점액추 쳐볼게요. 네이버에 점액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녁 메뉴 추천. 피자헛 어때요? 피자헛 지금 여기 딱 제일 위에 있는 게 아! 피자 어때요? 피자 별론가?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브랜드를 사랑합니다. 저는 도미노도 좋아해요. 한식 어때요? 한식도 별로야? 김치찜? 맨날 김치찜만 추천하는 것 같아 나. 근데 제가 요즘 딱 그 한식은 먹지 마요 그러면. 살 빼세요. 피자 무슨 피자요? 무슨 피자? 저는 포테이토. 저는 포테이토 좋아해요. 포테이토 피자. 그죠? 김치찜 맛있죠? 갈비찜 추천. 미안해요. 아. 여러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못하겠어요 저. 맞아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보고 추천해달라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할래요. 네. 또 뭐 있지? 저는 근데 그 뭐지? 그 유니버스?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막 못 보던 뮤직비디오들이 막 여러 개가 자자자자작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몰라요 이런 거 잘. 그래서 어제 기분 좋았어요.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에. 이거 이틀 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엄청 봤어요. 이번에 막 영상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이게 왜,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짱짱 기분 좋았어요. 막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뮤직비디오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신났죠 또. 왜냐면 이게 옛날에 한 30초밖에 그
뭔지 몰라요? 나도 몰라. 맞아. 저도 몰라요. 사실 그 30초만 막 올라왔던데. 옛날에는 그 여기에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나 봐요. 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뭐 유니버스 맞나요? 그래서 유니버스에 뭐 앱을 해서 막 해야지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뮤직비디오가 다 공개돼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막 어제 봤어요. 몇 번씩 보고 그랬어요, 다. 혼자만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저. 이런 거.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막 올라 슥슥슥슥 올라오길래 우왕! 갑자기 올라왔네? 이러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그런 캐롤들 있잖아요. 그... 네, 다 봤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 독점으로만 있던 게 전체 공개된 거. 저 딱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봤죠. 제가 또 조회수 올려드려야죠 이러면서 막 봤어요. 대면에서 무대 뭐 하냐고요? 대면에서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무슨 무대 보고 싶냐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진짜로 너무 바빴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저희도 고민을 막 하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고민을 막 하고 그랬는데 아 그렇다 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게 잠깐만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붙여주시겠어요? 이걸 보시는 직원분님? 그게 그 이제 바빠서 저희가 준비를 따로 이번에 왜냐면 대면이 이번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아마 그... 네 네, 지금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있어요. 이걸 말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옷을 뭐 입냐고요? 옷은 저희 몰라요. 옷은 저희 이제 스타일리스트님 분들이 이제 입혀주시는 거 입어야 되는데, 저희는 잘 몰라요. 말해도 된다는 거죠? 이번에, 아, 인형 보여달라고요? 귀엽죠?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여러분. 그치만 얘는 착해서 따갑지 않답니다. 아, 안 된다고요? 아, 네. 아, 그니까, 네, 죄송해요. 네. 네, 안 된대요. 아, 네, 안 된대요. 다행이다. 진짜 방금 고슴도치 물어보신 분 정말 감사해요. 고슴도치 물어보신 분 정말 감사해요. 아, 진짜. 저는 그냥 말을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개인 브이앱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못하겠어요. 하,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다른 고슴도치 아닌가? 마린이! 이 꽃이 있네, 원래? 네, 하여튼. 저도 모르는 사실에 깜짝 놀라.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무대 대신 이제 뭔가 다른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네, 다른 이벤트를 또 마지막 팬싸야 대면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제가 진짜 원래 저도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말하려다가 말 안 하는 거 진짜 미안해요. 제가 진짜 미안해요. 네 다른 기존에 왜냐면 많이 봤었으니까 네 다른 이벤트를 네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네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의 이제 안목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토요일만이야. 저 뭐죠? 아마 둘 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토요일만 하면은 일요일 오시는 분들은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거는 만일 둘 다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둘 다 해달라 할게요. 둘 다 해달라고 이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기 GF 제가 또 GF 실세는 아니지만 실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목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저는 팬싸를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한테 제발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지에프 실세 짱 강아지 맞죠? 맞지만 그 뒤에서만 살짝 여우 같은 느낌이죠. 호랑이 없을 때 이러다가 여러분은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무슨 노래 듣냐면 아까 그 Losing You 그거랑 그죠? 목도리 따뜻하죠? 맞아요. 목도리 하고 다녀요. 목도리가 진짜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떼굴떼굴 루시님 거 맞죠? 저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노래 짱 좋으시던데. 아, VF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네 저기 저희 팬 매니저 누나 분이 그 계셔서 오늘은 제가 오늘 좀 일찍 켰잖아요. 그래서 계셔서 빌려 주셨어요. 카르마 듣는다고요? 카르마 좀 좋아요. 저 근데 저도 제 최애곡은 카르마예요. 세 개 중엔.
저는 그래서 요즘 그거 들어요 여러분. 그 혹시 그거 알아요? 쇼미더머니 노래인데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라는 노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앨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 매니저님한테도 추천해드렸어요. 회전목마 노래 좋죠. 저 막 라이브 영상도 찾아봐요. 회전목마 빙. 제 무플리요? 무플리? 오랜만에 무플리 좀 업데이트 좀 많이 해드릴까요? 일단은 네 처음에 말했던 거 그거 달 가면서 볼게요. 그 처음에 말한 그 losing you 그거랑 만남 회전목마 챌린지 찍어달라고요? 제가 또 이런 거는 제가 또 찾아보죠. 회전목마 챌린지요? 회전목마 챌린지? 이게 뭐야? 이게 또 챌린지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올릴게요, 조만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네, 그 두 개랑 아, 근데 저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는 그 요즘 작업하는 것 때문에 그 작업하는 곡 이제 모니터링 할 곡들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추천 제가 추천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 저 1집 노래 수록곡 중에 밤공기랑 X 들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다시 들어도 다들 아세요? 아시겠죠? 우리 킹메이커시니까. 그 네 맞아요. 그 두 곡 또 오랜만에 들었는데 제 최애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두 그 X가 제가 좀 좋아하는 무드의 곡이어서 그거는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듣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진짜 수록곡 맛집이거든요. 저희가 수록곡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골라요. 왜냐하면 저희 타이틀이 너무 딥하니까 너무 컨셉츄얼하니까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해주자면 티셔츠라는 노래 아세요? 티셔츠? 제가 들려드릴게요. 티셔츠 아이크 그 조니 스팀슨 제가 맞게 발음을 했는지 몰라요.
티셔츠 치면 나올 거예요 바로. 응? 이거 아닌데? 응? 제임스 스미스. 오케이? 제임스 스미스 이 노래인데 진짜 좋아요. 그것도 코난 그레이님 거. 오, 저 그 노래 알아요. 그 노래 알아요. 그만 쓰셔도 돼요. 손가락 아프겠다. 제가 근데 그 노래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제 최애곡이라고. 또 뭐 있지? 요즘 많이 들었던 거? 제가 또 헥 제가 또 Gone 여러분 블랙핑크 로우자님의 Gone 아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열심히 들었어요 잘 봐 뒤에 있는 사람 누구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노래도 좋고 그 위너 님 선배님들 데뷔 앨범이죠. 엄청 듣고 있어요. 데뷔 앨범. 너랑 꿈을 섞게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차갑게 날 깨워주는 건 네가 아닌 알람벨. 밀어먹을 침대는 왜 널 적히 벌판 같은 모임으로 말하면 내 나는 빈껍데기 너무 신겹쟁이 주위 사람들의 동정의 눈빛 나를 죽게 만들어. 나 월요일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무심 그봉 밤참 조용해. 따라따따따라따. 시간 빨리 보내는 방법. 근데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요즘 시간이 진짜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조금 화나요. 나도 시간이 너무 안 가. 빨리 토요일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무슨 요일이지? 아직도 수요일이야. 아직도 수요일. 내가 무슨 잠 못 가서 더 그래요. 아우 정말. 여러분은 잠 잘 자야 돼요. 알았죠? 진짜 이건 명반이에요 여러분. 위너님들 데뷔 앨범 다 좋아요. 이 노래 저 진짜 이거 다 부를 수 있어요. 다 외웠어요 저 앨범 다. 근데 맞아, 그 이번 주 끝나면은 이제 어떡하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잘할게요. 공백 끼니까. 다 불러볼까? 진짜 다 부를 수 있어요 저. 그러니까 공원에는 했으니까. 기만 할래. 내게는 왜 이렇게 초라해. 저만 가. 왜 대답 없는 전화기만 붙잡고. 흘러나오는 노랜 아무 이렇기만 한데 내기에는 왜 이렇게 아프게만 들려. 왜 잃어버린 내 맘의 비명처럼 널 향한 내 그리움 너머로 들려오는 노래는 비웃는 걸까만. 벌써 몇 번째. 왜 이제서 내가 나버린. 왜 이제서 이렇게 이 노래에 슬픈 노래막을 듣고 있어. 왜 이제서 내 곁에 없는. 왜 이제서 이렇게 이 노래에 울고 있어. 널 닮아.
윙윙 침대 옆에서 울리고 있을지 나 제발 좀 받아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하면서도 다시 또 걸어본다 너의 박지 터뜨린 워크 키위를 다시 걸어본다 아직도 기회만 돌아 너의 웃음소리 이런 사랑 너에게 붙잡을 수 다시 또 전화 갚네 대한남인 걸까 그 잔자리만 나는 거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귀걸이 다 뺐어요 이렇게 이 노래에 슬픈 노랫말이 울고 있어 주민 노래 대신 밥 먹었냐고요?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당첨자야? 폴라로이드? 다 맞췄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게 제가 뽑는 게 아니어서 당첨자를 당장 먹으러 가.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내일도 비로비로. 넌 항상 왜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많아. 친하단 말만 하고 다른 설명이 없어. 언니 만난다면서 전화기는 왜 꺼져 있어? 웃겨 정말 니가 내는 건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나도 어디서 꼴리긴 않아 남보다 이 남자 저 남자 조금씩 간보다 더 질리면 킥하고 차버린 뒤 돌아와 거기 왜 또 간대 당연히 안 돼 남자는 나 빼고 다 한 패 네 거 바로 여기 있잖아 다들 집안 남의 떡 아우 장난치지 마 나 장난 아니야 짜증내지 마 짜증내기 좀 부르지 마 너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해 제가 이거 학원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옛날에 진짜 이거는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란 느낌일까? 치마는 왜 이리 짧은 건데 여며 여며! 나 사랑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오해라는 네 맘 진짜 믿고 싶어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일찍 잤다는 연어가 오셨네 재밌게 놀았냐 욱 하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나 훅 떠날까봐 네 눈썹 치고 혼자 북치고 이제만 하면 다시 내게 돌아와 뒤통수 치고 이미 동네 방네 소문 났어 어젯밤 나 어디 있었어 차라리 거짓말해줘 우리도 보여달라고요? 사실 봤어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제가 갤러리 뒤진 날 있잖아요 그날 이제 봤죠 오랜만에 근데 30초 보고 껐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못 보겠어요 살짝 엑스칼리버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엑스칼리버는 진짜 못 봐요 너무 부끄러워요 엑스칼리버는
엑스칼리버 진짜 못 보겠어요. 맑아온 내 생각 좀 해봐. 속아주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야. Everybody say it. 진짜 에칼은 전 못 봐요. 살짝 흑역사 느낌이에요. 아 진짜 제가 에칼 못 보겠어요. 진짜 못 보겠어. 다음 곡은 뭐죠? 그래 내가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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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고도 깨다. 두 손 올려 물론 걸. 다이아보다 탄탄한 삶 모든 게 내 상상 이상. YG Jeff Rory and so Rory and the rap. 배고프도 묻혀 먹어. But I'm raw 싹 다 뒤집어. 아무 재미도 없으면 관심 없어 nothing. 듣는 애를 거울 삼아 몸에 좋은 나죠. 제가 사실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서 들리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가사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 내가 깨다 임마. 그래 내가 깨다 임마. 그래 내가 세다. 그래 내 세다. 그래 내가 세다. 그래 내 세다 임마. Oh 모든 shit 집 앞에선 개조심. 모두 쉣 집 앞에서 개조심. 때로 태어나지 이게 사적인 일은 잘라도 비 이는 GTV 속에 잘라도 비 흔드는 파 바로 T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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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와우 목줄 풀어 제끼고 왔다. 넌 만족해서 난 하는 위주한테 나는 연구가 있는 참. 엄마 손은 약손 어머나 내 손의 마술 자국 곡선 호! 제가 딱 아는 부분만 달라 부는 것도 뭔지 알죠? 그런 느낌 딱 나. 조킹 뒷자리가 없어지면 내가 보면 그래 내가 깨다. Yes, I mean. 살짝 저 진짜 근데 이러고 있어요. Yes, I mean. 그려 보면야 니 자는 것도 원야 니 끝장난 아니야. 난 real, I'm a real. 어, 미음 하드 거저 두려 너 지금 내 앞에서 겨지는 자자 배배를 겨비를 벽비를 만나 shoot. Time is now. 어. 어? 제가 이 노래는 많이 못 들었는데 또 제가 아 제가 아 이건 데뷔곡 데뷔 앨범 아닌데? 제가 또 아이콘 선배님들 데뷔 앨범도 제가 다 알아요. Welcome back일걸요? 아마? 그죠? Welcome back. 자. 완능해. 제가 또 다 알아요, 진짜. 가능하니까 나도 나긴 나이자도 사랑을 했다 잘했다. 어 안 나와 앨범. 내가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어.
아, 이게 취향 자극 앨범이구나. 엥? 너는 내 취향적이야. 내 취향적이야.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 안 나오네요. 이런 거는 역시 알고리즘으로 딱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안 뜨네. 아쉽다. 제도 데이식스님들을 아 여기 딱 뜨는데요. 아 역시 이런 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할 때가 많아요. 데이식스님들 노래도 제가 얼마나 다 듣는데요. 롱타임 노시도 좋죠. 롱타임 노시도 저 했어요 학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어서 못 나가겠어. 그러면 나가면 안 돼요. 아, 클라이맥스 보고 울었는데 나. 진짜로. 서울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넌 날 다 말해줬었지. 되지 마지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말 안 해봐주는 그 느낌. 주던 그 목소리 다 모든 게 내게. 제가 데이식스님들 데뷔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엄청 좋아했어요. 데뷔할 때부터 Congratulations 나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아마 확실하진 않았는데 그 YG랑 JYP랑 이거 배틀 했을 때 나와셨던 걸로 알거든요. 사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워낙 그분들을 좋아해서 경쟁 프로그램 나와서 오 JYP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딱 그때 처음 뵙고 뵌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데뷔하신다는 걸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찾아서 봤죠. 그랬는데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찾아 들었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예뻤어로 이제 갑자기 막 다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또 다 안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엄청 혼자서 좋아했던. 그래서 잘한 거다 했어요. 난 데뷔부터 알았어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도 막 추천해주고 그랬어요. 데이식스 노래 좋다고. 모든 게 내게. 여러분 제가 그거 들려드릴까요? 이거 맞나? 그 온에어 있잖아요 여러분. 온에어 이게 원곡이에요.
나는 morning kiss you. 이름 같은 너의 body body I don't know. 언제는 I'm talking about 현실이던 꿈이던 했던 너가 있으니까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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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꿈일 거니까 떠날 수 있게 시간이 틱톡 시간은 틱톡 but real In my dream you're okay 너가 내 꿈에 나왔었다고 I feel real you're okay 행복인 듯이 웃고 있었다고 Like a TV from making funny 수첩이 없는 캠을 보니 yeah Oh my god they say I'm crazy yeah I can breathe I can breathe 그냥 갑자기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그죠? 뭔가 느낌이 이 버전이 뭔가 좀 제 버전이긴 하죠. 완전 다른 노래 같아요? 이거 진짜로? 아 사실 이게 사클에 올리기가 좀 그런 게 너무 데모로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데모로. 너무 그냥 진짜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불러놓은 거라서 올리기가 부끄러운 노래예요 사실. 이 스피커로도 안 들려드리는 게 지금 이 스피커로 들으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들리게 드리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사클은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려드릴 수 있는 만한 퀄리티가 됐을 때 들려드려야지 저는 안 올릴 거예요, 이건. 그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앞에는 사비가 나왔어요. 제목도 TV였어요. TV. 이렇습니다. 원래 제가 한 온웨어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거 한 번쯤은 꼭 들려주곤 싶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길래 한 번쯤은 들려드려야겠다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항상 이게 조금 이게 딜레마라고 하죠. 항상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제 색깔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음악 추천드릴 때도 그렇고 제가 만드는 곡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곡 느낌도 그렇고 다
그 너무 강한 보니까 제 스타일이 킹덤화 시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버전에서 저희가 이제 음원으로 발매된 온웨어라는 버전이 다른 게 된 이유가 일단은 제 느낌대로 모든 걸 제 느낌대로 내가 잘하는 느낌대로 쓰고 나서 우리 킹덤이 불렀을 때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이제 바꾼 건데 네 잠시만요 네 하여튼 그래서 바뀐 건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항상 킹덤 곡 작업을 할 때가 좀 어려운 게 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잘한 저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킹덤 곡 작업할 때에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이제 네 신경을 쏟는 게 그런 부분이지 근데 이렇게 제 버전을 들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면 제가 항상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또 딴 것도 들려드릴까요? 딴 거? 이것도 옛날에 만든 곡이긴 한데 좀 네 딱 이제 비트 찍는 거 배울 때 만든 곡이에요 이런 노래도 있고 이거 몇 살 때 했냐고요? 2년 전에 만든 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원래 이제 노래만 불렀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노래만 불렀었는데 그때 쓴 노래들도 있어요 노래만 할 때 근데 안 이제는 못 들려주겠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저 이제 그만 갈게요. 지금 부끄럼쟁이 됐어요. 제가 근데 혼자서 반칙이긴 하죠. 그치만 여러분 전 다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든 곡들 더 좋은 때에, 아니 가장 딱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곡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 제가 만든 곡 다 들려드릴 거예요. 다. 저는 제가 곡 쓰는 이유가 그런 거 그건데 다 들려드리죠 당연히. 앵송이요? 아 그거 그게 그거예요. 그 저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 컴퓨터를 작업을 하다가 또 하나 그 싹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 네, 그때 앵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요즘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맨날 진짜 하는 말인데 그 팬들의 사랑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필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로 요즘 곡 쓰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팬송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저도 아직 갈피는 정확히 안 잡히고 스케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곡들도 조금의 더 퀄리티가 생긴다면 그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게 맞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하고 그거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저번에 공카에도 썼었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친구를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을 해주는데 저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게 나쁜 뜻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뜻은 아닌데 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는 무진이가 너무 좋아, 나는 무진이가 너무 좋고 이유가 없어, 난 무진이가 짱이야, 우와 킹덤 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저는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그런 말 들을 때. 근데 그래도 그래도 저는 너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항상 받아서.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저는 확실히 갈피가 안 잡힌다는 것도 이거고 그렇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담으려면은 그 사랑에 대한 크기가 가늠이 되고 그거에 맞는 통을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가장 큰 통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딱 가져왔어. 근데 막 넘쳐. 그 다음번에는 더 큰 거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더 큰 걸 가져왔어요. 근데 막 또 넘쳐. 또 가서 더 큰 걸 막 빌려와요 사람들한테 막. 근데도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넘쳐서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말을 하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너무 고맙다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꽉 차 있는 통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 맨날 감사할 일이 많다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큰 사랑을 받는 게 느껴지니까 감사하다. 왜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또 내가 왜 어떻게 이렇지 이러면서. 역시 근데 진짜 사랑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중에 이제 애기가 있으면은 제 애기는 진짜 이쁘게 잘 키울 것 같거든요. 내 새끼 이러면서. 근데 제가 엄마한테도 항상 한단 말이야. 엄마 아빠 그냥 조금 더 좀 내버려 놔.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엄마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동생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동생 잘 있지? 이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잘 있다 그럴 땐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또 속 썩는다 이러면 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항상 엄마 동생 그냥 좀 내버려 둬, 엄마 아빠 좀 편하게 살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제발 엄마 아빠 편하게 살라고.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을 하고 너무 마음고생을 하니까 맨날 그러는데 엄마 아빠한테. 근데 저도 엄마 아빠 저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야 너도 아들 낳아봐, 넌 더 할 걸 이러시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전 겨울이한테 누면 겨울아 이러고 노니까 뭔가 이런 사랑인가 하면서도 몰라요 어려워요.
정의를 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만 전 제 동생도 사랑해요. 제 동생도 정말 귀엽거든요. 그치만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도 정말 또 뭔지 알죠? 와 대단 대단 perfect 이러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30분에 끌게요. 저 이제 또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걸 또 해보러 가야 돼요. 저는 동식이한테 전화 왔는데요? 전화해볼까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작업실 같이 먹자고? 아 만들어달라고? 어딘데요? 아 진짜? 그럼 오면서 너가 체크스 잘 사와. 먹어는 줄게 내가. 알았어? 아. 저거 갑자기 음식 만들래요 저한테. 여러분 저는 이제 꺼보도록 할게요. 안녕. 사랑해요. 립밤이요? 사실 잘 이런 거 몰라요. 저 제가 진짜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진짜 몰라요. 제가 아우 제가 이렇게 멍청할 때가 없을 정도로 몰라요.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밥도 제가 꼭 챙겨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약속할게요. 밥 먹는 거 인증하라고요. 전화할게요. 알았죠? 나 갈게요. 여러분 추우니까 목도리 잘 하고 다니고 잘 하고 있어요. 난 갈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